할렐루야, 순복음이드교회 주일 서머리 예배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은 마귀가 사용하는 첨단 무기입니다. 일단 욕심의 낚싯바늘에 걸리면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 결국에는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는 사망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꿈과 욕심이 다른 것은 꿈은 내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거기에는 범법이나 죄를 사용치 않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탐을 내는 마음으로 꼭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해야 이룰 수가 있습니다. 100m 최고 기록을 내고 싶어하는 것은 단거리 선수들의 꿈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땀을 흘리고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이 꿈을 욕심으로 이루려고 할 때 약물 복용이라는 범법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 목적을 달성했다 할지라도 그 기록은 인정되지 않으며 명예가 실추되고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크고 작은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담과 하와의 욕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류의 비극인 아담의 타락도 단순히 욕심이 화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위치와 삶의 분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삶의 위치와 분수를 주신 것처럼 아담에게도 분명한 삶의 위치와 분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리를 주시고 아담이 나가면 모든 생물들이 아담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으므로 아담은 과학적인 두뇌를 가지고 모든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함으로 자손을 많이 양육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에덴을 가꾸고 지키게 함으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에덴을 잘 돌보고 보존할 책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분수가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와서 그 마음속에 불만과 욕심을 일으킵니다. 마귀가 불평을 주려고 하면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이 되면 언제나 불평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하와가 잘못 알고 잘못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탐욕과 욕심이 생기게 되어 그들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위치와 분수를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해서는 결코 넘지 말아야 하는 위치와 분소를 뛰어넘어 범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망의 이름으로 그 사망이 후손들에게 다 전달되어 온 인류가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범죄를 하게 되고 범죄를 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인류 조상이 타락한 유일한 이유가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의 욕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주인이나 왕을 택했더라도 그의 위치와 분수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는 왕으로서 존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수를 주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통솔하여 전쟁에 나가면 나라를 지키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로 48절 말씀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러므로 그는 대단한 능력가요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모든 적군의 손에서 건져내는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잘 살게 하도록 정치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분수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다른 것은 다 누릴 수 있으되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안 됩니다.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분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에서 그만 유혹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기를 아말렉을 진멸하되 왕과 백성들을 다 죽이고 그 짐승들을 다 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귀의 탐욕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내가 전쟁에 위대하게 이겼으니 이제는 내 명예를 나타내야 되겠다. 다 죽이면 내 명예를 어떻게 나타내겠느냐.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 데려와서 갈멜산에 와서 자기를 위해서 영화로운 비석을 세우고 공적을 스스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살찐 소와 양들을 탐이 나서 이것 죽일 필요 있느냐. 다 살려서 끌고 가자. 그 마음속에 일어난 조그마한 욕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순종하라는 분수를 주었는데 그것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파탄으로 이끄는 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사무엘이 가로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에게 다 분수를 주셨는데 자기 분수를 지키고 살아야지. 욕심을 가져서 자기 분수를 뛰어넘으면 반드시 범법하게 되고 그 결과로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가론 유다의 욕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하자 그는 그의 마음속에 굉장한 반발감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왕이 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에 자기의 꿈과 소망이 깨어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이란 개인적인 탐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장의 임금님이 되시면 그는 높은 고관이 되어서 잘 살아보겠다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장 임금이 되지 않고 죽어서 장사 지내어 부활해서 승천하여 장차 오신다고 말하니까
그 마음속에 굉장한 실망을 느끼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자기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욕심을 짓밟은 예수님에 대한 복수심이 생기고 예수님을 팔아서 돈이나 벌자는 욕심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오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목매여서 스스로 죽고 창자가 터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랑한 열두 제자 중에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개인적인 욕심이 세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스스로 자기도 파멸의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겸손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의 유혹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 같이 낙원에 있어도 그들에게 유혹은 다가왔고 그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나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의 낚싯바늘에 끌려가서 파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마음에 탄식하지 말고 내 위치와 분수를 알고 정직과 성실과 근면과 충성으로 인생을 살아 마귀의 유혹에 빠져 파멸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도와주옵시고 꿈은 갓되 욕심을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